Veronica Park speaking. 빗발이 묻으셨네요. 반가워요. Veronica Park 예요. Veronica Park speaking.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가죠. 그 훌륭하신 보스가 누구? TNT 모바일에서 도미닉 본부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 자주 보겠다, 씨야.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어머니? I'm fine, thank you. 잠은 네가 못 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명치 끝에 걸린 그게 다크서클이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바쁜 일 없으시면 저 손 좀 묶어주시겠어요? 이유는 새끼들이 자꾸 그 남자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묶어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어머니! 저 눈도 좀 봐주시겠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이 두 눈을 어머니께서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안 돼. 오호. 기다려. 꼬리야 멍멍이죠. 아니, 낮에 오디션 하나 보는데 어디서 승질목이 들어온 애가 나와가지고 립스틱도 못 바르고 왔지 뭐예요. 입술에도 못 바른 립스틱이 이빨에 묻으셨네요. 갑자기 허기가 밀려오네요. 입꼬리요? 아, 못 들었어? 시사회 때 베로니카 박이 입꼬리 올리면 100만, 이빨 보면 500만. 월드컵 때 문어신이 있다면 영화판엔 베로니카 흥행신. 보일 수 있다면 내 이빨을 보여버렴. 그 배급사, 제작사, 극장까지 싹 다 갖고 있다는 파크그룹 상속녀? 어, 시네파크 대표이사 베로니카 파크. 전기에게 사과하세요. 이깟 쓰레기 영화 틀려고 하루 종일 방진복 입고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이딴 영화 틀려고 인생을 바쳐 전기를 발명한 테슬라와 에디슨에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Right now. 대표님. 엄마한테 예쁘단 소리 좀 듣죠. 배우하면 네가 훨씬 더 잘 나갈 것 같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담백하게 말씀하시죠. 비겁하게 엄마 끌어들이지 말고. 네, 못해요. 다음! 끝이에요? 끝이지. 연기도 더럽게 못해놓고선 승질까지 부려놓고. 뭘 더 바랬어요? 아이, 그거야. 아줌마가 먼저 사람 침으로 찌르시니까. 아주? 참으세요. 너야말로 내 침으로 찔렀어!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고, 여자면 여자지. 왜 호칭까지 나이 갖고 차별해? 차별은 제가 당했죠. 심사하러 와서 사람을 보지도 않고 내 휴대폰만! 그게 지금 내 잘못이니? 내 시선을 너한테로 옮기게 하지 못한 네 잘못이지? 스타모 돼보겠다고 언니 속이고 집 뛰쳐나와서 오디션 망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왜 엄마 없는 사람한테 엄마 얘기까지 꺼내서 사람 비참하게 만드냐고요. 그 백장하는 맘에 든다 라고 할 줄 알았니? 오디션을 보러 왔으면 연기로 승부를 볼 것이지. 어디서 되도 않는 감성팔이니? 그리고 그딴 재능 믿고 집 뛰쳐나온 게 그게 잘한 거니? 엄만, 미안했다. 그러니까 너도 사과해. 미안해요, 아주. 아, 뭐라고 불러요, 그럼? 아, 그냥 여자라고 불러! 미안해요, 이 여자야. 미안해요, 이 여자야. 반가워요, 베로니카 파크 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TNT 모바일 기대주라고 합니다. 기대주?
어떻게 된 거니? 왜 프린세스 호텔에 계세요? 저는 분명 킹덤 호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겠네. 그 대표님 좀 늦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니, if you make a mistake and get all tangled up, just tango on. 실수로 스텝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다. 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대사?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서. 스텝은 꼬였는데 난 왠지 재미있는 춤을 추게 될 것 같거든. 그럼 꼬인 스텝은 각자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See ya. Welcome, welcome, welcome. 어서 와요. 일부러 6시 5분 맞춰 도착하게 했어요. 그 전에 보면 또 일 얘기할까 봐. 앞으로 차는 안 보내셔도 됩니다. 내가 차만 보낼게? 밥도 시켜놓고 술도 사다 놓고 싹 다 준비했지. 오늘은 안 된다, 못 산다. 그런 못된 핑계 못 대게 하려고. 근데 저건 무슨... 천만 감독이 찍어준 거라 퀄리티가 다르죠?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자꾸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이 들기 마련이거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마누라 같은 친구거든요. 자기 마누라 부탁을 나한테 와서 하는 건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만나면 들어주고 아니면 안 들어주고 또 못된 생각하십니까? 부탁할 일 있을 때만 날 찾아오는 건 더 못된 거 아닌가? 부탁할 일 핑계로 찾아왔다는 생각은 안 드시고요? 와, 내가 왜 자기만 만나면 이렇게 생각이 짧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알람도 울렸으니 우리 이제 연애 소설 좀 펴볼까요?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설마 이 레스토랑도 당신 겁니까? 참 서운한 소리 하십니다. 이 빌딩이 제 거랍니다. 그럼 다른 데서 먹죠. 건물주 와서 밥 먹으면 직원들 피곤해합니다.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내가 피곤해합니다. 근처에 괜찮은 초밥집 있어요. 제 개인 카드로 사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맛 없단 소리를 되게 긍정적으로 하시네요. 전 좋은 사람이랑 먹으면 뭐든 맛있어서. 지금 내가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돌려 말한 거죠? 가정법이요. If. 기대해요. 그 가정법을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연애하기 딱 좋은 곳이죠? 사인하기 참 좋은 곳이네요. 여기에 사인하면 난 당신한테 뭘 받을 수 있으려나? 그럼 밥이라도 괜찮으시다면? 10만 주에 밥 한 끼라. 뭐 나쁘지 않은데요? 아시다시피 내가 워낙 가성비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남자 때문에 계산기 잘못 두드린 적이 12번 정도는 있어서.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여자 때문에 이성 흐리는 일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저런, 내 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밥은 언제 먹죠? 선불은 영 불안한데. 초면에 사랑합니다. 화이팅! SBS 나우 화이팅! 화이팅!